문제의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A, 즉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했지만 허무하게 무너졌던 분당 정자교와 비슷합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에스컬레이터 상태가 어땠는지 관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잠겨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재택근무를 하신다고요. 지난달 10일 점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역주행을 감지하는 장치와 오작동 방지 부품을 포함해 모든 항목이 A, 양호입니다. 지난해 승강기 안전공단 정기점검도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기점검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가 보완 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 업체가 이걸 보완을 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은 끌어올리는 구동기 체인이 끊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체인이 끊어지고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는데도 양호 판정을 내린 겁니다. 다 뜯어가지고 분해 검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한 걸 안 하거든.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시계가 되면. 검사 자체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